자, 이제 두 번째 그 안티 인플라마토리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어드레날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드레날 호르몬은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죠. 특히 류마톨로지에서는 염증에 관한 치료약으로서 호르몬이 아주 센셜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만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어드레날 글랜드는 우리 몸에서 다른 말로 스트레스 글랜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 물질적인 스트레스든 염증도 스트레스죠. 또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인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어드레날 호르몬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디펜스하는 장기예요. 근데 이제 어드레날 글랜드는 양쪽에 키대는 위에 살짝 얹혀져 있는데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 기능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드레날 글랜드에 어떤 로딩이 많이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드레날 퍼티그가 쉽게 오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어드레날 퍼티그, 어드레날 글랜드 펑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어드레날 글랜드가 펑션이 잘 돌아가야 내 몸에 힐링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드레날 그랜드 이렇게 키드니 위에 얹혀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어드레날 메들라라고 해서 이제 카테콜라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어드레날 그랜드 전체의 한 20%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층은 콜텍스라고 해서 콜텍스는 층이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가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 저나 레티큘라리스예요. 그게 한7%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주로 안드로젠, 호르몬, 안드로젠을 주로 많이 메인이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층이 저나 파시큘라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메인 층이에요. 78% 무게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만드는 게 이제 코티코이드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안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이 있는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가장 바깥에 층은 저나 글로메룰라라고 해서 무게 한15% 정도 되고, 여기서 주로 만들어지는 게 알도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로. 그래서 물론 메들라에서는 카테콜라민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제 위치는 이제 어드레날 콜텍스에 있는 코르티코이드 만드는 존어 파스큘라타가 역할을 하는데, 그 존어 파스큘라타에 있는 그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드레날 글랜드에서 모든 걸다 만드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재료가 리버에서 만들어져야 그게 혈액을 타고 어드레날 글랜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호르몬을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리버에서는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 만드는 과정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LDL 리셉터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스티코이드를 통해서 신테시스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많이 쓰는데 그 약의 이제 기전이 바로 HMD 코리덕타제를 이니비션해서 요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드레날 글랜드 층을 이렇게 스키마틱하게 그려보면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육각형, 이세 개, 오각형이 하나,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27개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각각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혈액을 타고 어드레날 글랜드에 들어오게 되면 어드레날 글랜드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이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우터 멤브레인 있고 이너 멤브레인인데, 아우터 멤브레인은 이제 구멍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쉽게 통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너 멤브레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미토콘드리아는 조상이 세균이에요, 세균. 알파 프로테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유캐리오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적응해서 같이 세포의 펑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너 멤브레인은 어떻게 보면 그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 멤브레인이 좀 성분이 사람의 그 세포의 멤브레인을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멤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 기능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효소 작용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콜레스테롤 데스몰라제라는 게 있어요. 데스몰라제라는 게 있는데, 이그 멤브레인을 통과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통과하게 되면 이 데스몰라제에 의해서
이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이 가지를 다 치게 되면 이 육각형, 오각형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프래그 논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어떤 탄소 번호가 있잖아요. 탄소 번호가 17, 17번에 알파이드록실이 되면 이렇게 가고, 또, 세 번째 탄소에 이렇게 하이드록실이 되면은, 디아질린 되면은 프로제스테론이 되고, 또 거기다 추가된 21, 또 11, 이런 하이드록실레이션에 의해서 각각 층에서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너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이 콜레스테롤이 이너 멤브레인 통과를 잘 못해요, 혼자서는. 그래서 이너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중요한 캐리어 프로테인, 다른 말로 셔틀링 프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셔틀링 프로테인이 이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총 과정이 가장 웨이트 리미팅 스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이너 멤버를 통과하는 그 스텝을 웨이트 리미팅 스텝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런 엔자임들이 17 알파 하이드록실라제, 21 하이드록실라제 또는 11 이런 하이드록실라제. 이런 하이드록실라제가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간에 있는 이 드러그라든지 어떤 톡신을 이제 해독하는 그런 엔자임이잖아요. 요 엔자임하고 패밀리예요, 같은. 그러니까 이 엔자임들은 사실 리버에서 오리진한 엔자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버하고 어드레날 글랜드는 서로 피지컬리 세퍼레이션 돼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이 엔자임들이 이렇게 서로 쉐어하기 때문에 리버 어드레날 커넥션이 잘 되어 있어요. 요 커넥션이 잘 이루어져야 이 호르몬들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어요.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많이 쓰는 게뭐 대세인 것처럼 우리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 과에서 뭐 내분비내과라든지 심장내과라든지 여러 그런 과에서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별명이 뭐냐면 다른 말로 힐링 에이전트가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무슨 좋은 역할을 하느냐? 첫째로 지금 말한 것처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고요. 또 중요한 바이레시드. 바이레시드 아까 그 처음에 전전 슬라이드 그 강의에서 바이레시드가 안티 인플라마토리 패스의 중요한 하나의 컴포넌트죠. 바이레시드. 그러니까 바이타민 D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콜라 80%.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가 얼마나 이센셜한 뉴트런트냐면, 우리가 먹지를 않아도 굶어도 바이타민 D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의 바이타민 D의 85%는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자외선을 받으면 바로 이 피부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셀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의 컴포넌트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코큐텐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데, 코큐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큐텐은 우리의 일렉트론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 일렉트론을 그 TCA 사이클에서 NADH가 나오면, NADH가 이 컴플렉스 원이라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 있어요. 여기 하이드로젠 펌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일렉트론을 주면 이 컴플렉스 원은 코큐텐의 일렉트론을 던져주고, 또 컴플렉스 투는 FADH, 숙시네이트가 포마레이트가 되면서 FDH가 생기는데, FADH가 나오는 일렉트론을 코큐텐에 던져주는 거예요. 코큐텐 두 개의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또 컴플렉스 3에 던져주면서 컴플렉스 1, 3, 4에서 하이드로젠을 펌핑해내, 바깥에 펌핑해내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펌프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ATP 신세테이드라는 그 포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ADP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부착하고 ATP를 만드는 그런 기계인데, 이 엔진인데, 이게 이 하이드로젠 펌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이드로젠 그라디언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이온이 뿜어내는데, 이 코큐텐이 일렉트론을 이렇게 던져주지 않으면 ATP 생성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큐텐을 못 만들게 되면은 ATP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TP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어디예요? 이게 심장이죠, 심장. 가장 심장이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머스클 스켈타이 머슬 많이 써요. 여기에
증상이 생겨요. 이 코큐텐 부족하게 되면 카디올로지 프로블럼이 생기고 머슬에 문제가 생겨요. 머슬 같은 스켈레톤은 페인이 많이 생겨요. 텐디나이티스 생기고 머슬 페인이 생기고 심장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ATP 생성이 부족하니까 마이오카디움의 컨트랙티비티가 떨어져요. ATP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카디오마이오패스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게 물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테틴이라는 약물이 뭐다 나쁜 점만 있는 거나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올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코큐텐이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져요. 사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이게 뭐예요? 심장, 피드니.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미토콘드리아 있는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캐리어 프로테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캐리어 프로테인을 우리가 셔틀링 프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스타 프로테인, 스타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이 스타 프로테인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신세시스라는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다. 레이트 리미팅 스텝. 그러니까 이 스타 프로테인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몸에서. 그러려면 이 소스가, 이 스타 프로테인 소스가 우리 그 식물에서 어떤 걸 맞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진생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진생, 인삼, 홍삼. 여기에 이런 성분이 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생이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 하나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이건 뭐냐면, 페루에, 페루가 이제 고산지대인데, 고산지대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 있어요. 여기 식물이 뭐냐면 마카라고 그래요. 마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017년에 미국 갔을 때그 가기 전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마카를 구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갔다가 2019년에 돌아왔는데 쿠팡에서도 팔아요. 마카가 건강식품으로. 이 마카가 이 스타 프로테인이 진생보다 10배 정도 많아서 이 건강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드레날 호르몬이 중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